서울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지 말씀 없겠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신당역의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전주환이 카메라 앞에 선 거는 오늘이 처음이었죠. 네, 오늘 오전 7시 반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주환은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걸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왜 범행했습니까?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작년 10월부터 범행 계획한 거 맞습니까?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다! 보복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나요? 처벌하라! 처벌하라!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은 왜 뽑으셨나요? 돈은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